사람들이 지금 차이가 없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신기한 일들이 되게 많이 밝혀지는 거예요. 1, 2차선 들어서 쭉 밟으셔도 돼요. 기아 변속도 더 부드럽게 바뀌어요. 지금은 오르막이니까 좀 힘 써서 바뀌지만 평지에서는 언제 바뀌었는지 모르게 스무스하게 바뀝니다. 엑셀 뜨셔야죠. 저 차가 속도 느리니까. 아, 바뀌었어요. 그죠? 어, 바로 적응하셨네. 오르막인데도 그냥 가잖아요. 자, 속도 처지는 것 같으면 또 살짝 밟아주면 나가고. 지금 저희 기술대표가 한 바퀴 돌아봤을 때 차 상태가 괜찮다고 했거든요. 차 상태가 괜찮을 때 하는 게 더 맞아요, 사실은. 모든 게 다 좋아지니까 더. 특히 좀 이런 오래된 경유차, 노후차 같은 경우는 타면 놀래요. 왜냐하면 워낙 안 좋았다가 확 좋아지니까. 근데 사장님 차는 그래도 장착 전보다 상태가 괜찮았기 때문에 느껴지는 게 덜할 수 있지만 제가 분명히 느낄 거라고 했잖아요. 바뀝니다, 이렇게. 나중에 그 지금 에코 모드로 하고 있는데 노멀로 바꿔가지고요 타보시면 스포츠 모드 타는 것 같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사장님 나중에 찾으셔서 노멀로 한번 꼭 타보세요. 그리고 전화 한번 주세요. 어딘가 있는데 나도 못 찾겠다. 거기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스타트하고 이런 것들이 가솔린 타는 것 같이 느껴졌다는 건 차가 그만큼 또 바뀐 거잖아요. 장착하자마자. 그죠? 뒷당김이 없어지죠. 뒷당김이 없어지죠? 그거예요. 원래는 탁 당기면서 속도가 더 빨리 주는데 계속 가려고 하는 힘이 세지죠? 네, 맞아요. 다 느끼신 거 맞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사장님이 타보시다가 이대로 몇 개월 타다 보면 오늘이 이 느낌이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무뎌질 때 오셔서 저희가 하라는 거 딱 해놓고 며칠 타보면 차 바보 됐다는 소리 나와요. 아파만 다 뛰고 해도 다 테스트 한 거예요. 그런 고객도 있었고요. 그럼 그 아파 플러스 원이 진짜 대단하다라는 걸 확실히 또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 네. 예전 그대로 바뀌어버리니까 안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거지. 정상대로 차를 네. 운전하려고 하면 네. 복잡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확실하게 느끼려면 사장님이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점검 받으러 가야 되는데 걱정된다. 그럼 우리한테 그냥 탈부착증이 아니라 그거 조금만 받고 우리 다 떼줄 테니까 며칠 타보시잖아. 그럼 야 정말 그거 진짜 신기한 거다 이렇게 한 번 더 확실하게 느끼는 거예요. 여기 60 있습니다. 60. 뛰어봐야 다 정확하게 알아. 그렇죠. 사장님 가까우시니까 아, 뭐 저희 작업비 좀만 주시면 그 테스트 해드리게 할 테니까 한번 해보셔도 돼요. 일부러 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장착하고 몇 년 달 타시다가 이제 차 팔려고 하실 때 떼놓잖아요. 그럼 떼놓고 집에 가고 막 멀리서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갈 때 전화 온다니까요. 와, 차 병신됐다고 지금 정말 대단하다고 이렇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또 이전 장착 하시는 거고 계속 가야 돼요. 한참 왔어요. 아, 차가 민첩해진 게 느껴지실 거예요. 가솔린 차 같다니까. 네, 그거예요. 내가 운전이 편해지지 그만큼. 오늘의 주제 경유차가 가솔린차 됐다. 사장님 그거 느끼시는 거죠? 네. 아 그러면 아주 그냥 대만족 아닙니까 사장님? 그럼요. 네. 제가 유도하는 거 아니고 사장님 절대 느끼신 것만 하는 거예요. 운전이 스트레스 안 받고 운전하려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성능이 더 좋아질까요? 아, 더 좋아진다니까요. 그걸 사장님이 느껴요. 지금 뭐 안 밟은 것도 아니고 막 밟아보기도 했는데 아까 출발할 때 9.3이었거든요. 지금 9.7 됐어요. 저 평균 연비 사장님. 이거 별로 신경 안 쓰고 타니까. 네. 연비도 좋아지는 거를 느낄 수밖에 없는 거는 차가 잘 나가서 엑셀레이터를 그만큼 덜 밟게 되니까 항속주행이 늘어난 만큼 덜 밟게 되니까 연비는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네. 밟아도 조금만 밟았다고 얼른 떼야 되니까. 그렇죠. 잘 나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교차, 지금 사장님 떼고 가는 거 아니에요. 네, 다시 살짝 긁고. 뭐, 그럼 그럼. 밟을 때도 없고. 맞아요 맞아요. 그게 정답입니다.
사장님 이 좋은 거 주변 사람한테 좀 권해주십시오. 그래 내가 얘기하면 미친놈이라 할거. 그러면은 이렇게 하세요. 그냥 유튜브 라파 김태웅 치고 한번 네. 해봐라. 그거 지금 DC 한다 그래서 나 그냥 얼마 주겠다 그러지 말고 나 했는데 난 좋더라. 네, 그렇게만 하세요. 엑셀 뜨셨죠? 네, 막굴러 갑니다 아, 지금. 브레이크가 얼마인데. 지금 확실히 느꼈죠. 막가죠 그냥 차가. 네. 그거예요. 이제 사장님 빨리 적응하셨네. 항상 미리 할때 되겠네. 네, 그렇게 돼야 돼요. 하여튼 라파 김태용 유튜브 치고 한번 봐봐라라고 했는데 정말 나도 믿거나 말거나 했는데 괜찮더라. 그냥 이렇게 말 한마디만 던져주세요. 구독자만 한 명 늘어나도 저희는 좋습니다. 가격이 이게 네. 뭐 작은 가격은 아니지 가서. 그럼요, 그럼요. 하나 되면 이렇게 DC 행사 할 때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여기서 유턴입니다. 엑셀 미리미리 잘 뛰시네. 더 빨리 뛰어야 돼요. 지금 막 갖다 부시질러 그러잖아요. 미리미리 뛰세요. 미리미리. 하여튼 뭐 또 믿고 와서 장착해서 감사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장님.